널 많이 좋아해. 많이 널 좋아해. 많이 좋아해. 이거 싫어하냐? 제이가 고백한 게 싫어하냐고. 이거 혹시 몰카 아니야? 몰카면 서재이 너 죽는다! 왜 그래? 드디어 미친 거야? 으이금. 들어오라니까, 괜찮아. 문 앞에서 만났는데 밥 사 먹으러 나간대잖아.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먹자고 했어. 괜찮지? 당연하지. 어서 와요, 오빠들. 자, 수육이 왔어요. 우리 딸들 예쁘게 놔야지. 알지? 아이고, 이모는? 안 먹는데 아직도 울고 있어. 아유, 그 사기 구멍 때문에 웃긴 거지. 아이, 냅두고 우리끼리 먹자. 맛있게 먹어라. 네, 네. 우리 제이는 방학했는데도 독서실 가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얘나 내일 모레가 개학인데도 이렇게 놀고 있으니 내가 아주 그냥 미치고 팔짝 뛰겠다. 엄마는 창피해. 그만해. 아유, 창피한 건 아세요. 아, 그래도 지난번엔 니 덕에 성적이 아주 조금 올리긴 했는데 그럼 뭐 할 거니. 도로함이 타불이다. 이번에도 같이 하면 되죠. 지나만 괜찮으면. 얘는 괜찮지. 얘가 안 괜찮을 게 뭐 있어. 아이, 고맙다. 알로. 아빠 살 빠진 것 같지 않아? 아니요. 배신해. 혼자 배신 때리고 예뻐졌네. 너 얼굴에 뭐 했냐? 아니. 아이, 그냥 살이 좀 빠졌나 봐. 와, 완전 부럽다. 나 오랜만에 교복 입었는데 지퍼가 안 잠기는 거 있지? 어, 그래 보인다. 죽을래? 로빈 안녕? 그동안 잘 지냈어? 어, 오늘은 일찍 왔네. 진아는? 몰라. 근데 왜 나한테 물어봐?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맞지? 반장 이든이 챙기는 거 봐라. 아주 다정보스네, 다정보스야. 그러게. 이든이 아파서 결석할 때도 항상 반장이 챙기더라. 공부도 진짜 잘하잖아. 이번에 연합으로 한국대 특별반 뽑는 게 있는데 거의 확정이래. 와, 거기 들어가기 엄청 어렵다던데. 어제 내가 쫑난고 교장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 그 학교 학생이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 내가 이 열이 받쳐 죽을 뻔했어요. 그게 중랑고등학교는 예전부터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명문고니까. 뭐요? 그나마 우리는 명문고가 아니라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무 느슨하게 대했네. 앞으로 철저하게 성적 순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시험 성적 1등한 반부터 먼저 식사를 하도록 하고. 교장 선생님, 먹는 걸로 차별하는 법은 없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성적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그거는 이대로 선생이 교장하면 그때 하세요. 내 생각은 이래요. 될 놈 되리요, 안 될 아니다.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안 될 놈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될 놈 위주로 집중을 하도록 하세요. 앞으로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가능성 있는 학생한테 집중하도록 하세요. 회사. 그 맹선생 잠깐만 봅시다. 하지만 학생 수학 논문 준비는 잘 돼갑니까? 아, 네, 뭐 입상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니지.
입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승을 해야지. 내가 하지만 학생한테 그런 기대가 아주 커요. 그러니까 너무 하지만 학생한테만 맡기지 말고 선생님이 알아서 알죠? 내 말 무슨 뜻인지. 네? 지만이 논문을 지만이한테 안 맡기면 누가 하나요? 참. 아, 그걸 꼭 내가 설명을 해줘야 알겠어요. 나가세요. 사람이 맹하이 해가지고 말귀를 저렇게 못 알아들어. 에휴. 뭐래? 아니, 아무리 성적이 중요하지만 교장쌤 좀 심한 거 아니야? 진짜. 아, 진짜 짜증나. 그 우글우글 머리가 많은 거예요, 지금? 나 지금 누구 욕하는 거예요? 찢어지세요. 최 선생님. 교장실로 좀 오세요. 들어와요. 예, 교선생님. 찾으셨습니까? 최선생님. 요즘 내가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 말이야. 여가 많이 뭉쳤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최선생님 손만 좀 보려고. 아, 예, 맡겨놔 주십시오. 최 선생님, 뭐 마사지를 태국에서 배웠다 그랬나? 예, 제가 옛날에 태국에 교환학생 갔을 때 그때 좀 태국에 살았거든요. 그때 태국 마사지 배웠습니다. 그럼 태국말 좀 할 줄 알겠네. 예, 뭐 간단한 거는 좀 하죠. 어제 쫑남 교장이 뭐 자기 학교는 글라발 결인가 뭔가 해가지고 외국 학교하고 자매 결혼을 맺었다네. 그게 뭐 교장 평가에 크게 작용을 한다 해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했었든지. 그래, 우리도 그 글라발 평가 그 뭐 한다. 이거 뭐 그래 뻥을 치거든. 근데 그게 뭐 동영상 자료가 좀 있어야 인증이 된다네. 그럼 뭐 우리 천생이 좀 도와줄 수 없겠나 싶어가. 네? 제가 뭘 어떻게? 내가 태국 학교랑 자매 결혼을 맺은 걸로 할 테니까 뭐 천생이 그 태국 사람 흉내 좀 내달라는 거지. 아니 교장 선생님, 아니 제가 어떻게? 그건 사기 아닙니까? 싫어요. 싫으면 할 수 없고. 그게 뭐 어디 내가 좋자고 하는 기가 우리 학교 명예를 높이자고 하는 기지. 아, 이번에 이사장님께서 전교사 채용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내가 최 선생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말이야. 아, 또 연기하면 또 저 아닙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맡기만 주십시오. 예. 어디카, 코쿤카. 사디캅, 코쿤캅. 인디 디다이 루자캅. 약벤 뻔카캅. 또니 디자이 막막캅. 코쿤캅, 사디캅. 또니 탕모 호호 차이마이캅. 고진상 띵똥캅. 코쿤캅, 사디캅. 그럼 전 떨어진 건가요? 한국대 연합특별반이 워낙 소수선발이었잖아. 우리 구에서 10명밖에 안 뽑았으니까. 다음에 다시 지원해보자. 그보다 고교 수학 논문 대회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 교장쌤 기대도 크니까 열심히 준비해. 알겠지? 네, 선생님. 2등! 어디가? 나
화장실 가는데. 그래? 나도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가자. 뭐해? 가자니까. 미안. 괜찮아. 너 때문 아니야. 로빈, 잠깐만. 왜? 나 오늘 좀 늦는다고 진아랑 같이 서점 가기로 했거든. 아마 저녁도 같이 먹고 들어올 거야. 그러던가. 문제집 뭘 사야 될지 몰랐는데 도와줘서 고마워. 요점 정리도 잘 돼 있어서 너가 공부하기엔 이게 딱이야. 이번 시험도 이걸로 오케이? 공부를 해야 오케이지. 시작이 반이래서. 근데 제이야, 배 안 고파? 도와줬으니까 햄버거 쏠게. 진짜? 그럼 너무 미안한데. 괜찮아. 엄마가 너랑 공부한다니까 용돈도 좀 줬어. 가자. 로빈 오빠. 선아야. 오빠가 여기 웬일이야? 혼자 왔어? 나도 혼자 왔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우리 운명인가? 그치? 선아야, 저기 아저씨 아줌마 아니야? 어? 맞네? 둘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아이, 이게 얼마 만에 당신하고 같이 보는 영화냐, 이게. 그러게. 그럼 오늘 이거 보자. 이게 그렇게 재밌대, 이게. 지금 둘이 몰래 데이트하는 거야? 언제 저런 사이가 됐대? 공포가 못 보잖아. 오빠, 우리도 저영화 보자. 그건 좀... 오빠, 한 번만. 엄마, 아빠 진짜 화해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그래. 응? 알았어, 보자. 그러니까 제발 울지 마. 덕분에 로빈 오빠랑 영화도 보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자리 괜찮다. 먹어봐. 볼 수 있겠어? 아, 걱정하지 마. 뭐야? 이거 공포 영화였어? 응. 몰랐어? 이거 귀신 나오는 영화잖아. 아, 어떡해. 나 무서운 거 잘 못 보는데. 오. 나랑 놀아줘야지. 로빈 오빠, 설마 귀신 무서워하나? 오. 조용히 좀 해. 아우. 지나갔어, 지나갔어? 지나갔어? 아, 갔어. 아, 공포영화 보자 발자니까 진짜 돌아가고 싶겠는데 왜 이래 정말. 공포영화를 함께 보면 사랑이 싹튼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 이게 다 내 빅피처라고. 오! 에로 영화인 줄 알았어.
오빠, 괜찮아? 어. 두 분 안 따라가? 응. 원래 데이트하는데 굳이 방해하기 싫어. 오빠, 우리 또 떡볶이 먹으러 갈래? 영화 보여줬으니까 떡볶이는 내가 살게. 넌 집에 안 가냐? 가야지. 근데 떡볶이는 먹고. 가자! 아, 배부르다. 그치, 완전 많이 먹었어. 고마워. 아니야, 식사하는 거 도와주자. 뭐해? 우리 저거 같이 찍자. 스티커 사진? 난 이런 거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거든. 찍어보고 싶어. 같이 찍자. 그래, 찍자. 즐거운 밤? 응응. 이쁘게 포즈 잡으면 돼. 무슨 포즈하지? 뭐 어떻게 해? 두 번째 거 꽃받침, 꽃받침. 꽃받침? 응. 아, 하트하자. 마지막. 너 진짜 처음 찍는 거 다 티난다. 얼었어. 이런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약간 위를 보면서 V나 꽃받침으로 얼굴을 가려주면 잘 나와. 그러네. 그럼 다음에도 그렇게 같이 찍을까? 어? 그냥 지금처럼 그냥 편하게 지내자고. 내가 고백했다고 너무 부담 갖는 것 같아서. 아, 부담은 무슨. 나 그런 거 안 키워. 너 같은 친구는 언제든지 환영이지. 늦었다, 가자. 응. 너 얼굴이 왜 그래? 피곤해 보인다? 몰라. 그냥 무지 피곤해. 그래? 아, 햄버거 하나로 떼었더니 배고프네. 아, 로빈. 라면 먹을래? 됐어. 진짜 안 먹을 거지? 좋아해. 왜 하필 서재이야? 어디가? 왜 네 돈가스가 내 두 배냐? 아줌마 너무하시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난 알 것 같은데. 으이씨, 딱 봐도 내가 로빈이 두 배인데 줘도 날만이 줘야지. 넌 마른 애가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가냐? 나 네 옆에 앉아도 돼? 맘대로 해. 내 자리도 아닌데.
배불러. 뭘 먹었다고 배가 부르냐? 난 위가 작아서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거든? 로빈, 이거 더 먹을래? 정말? 난 진짜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 아싸! 고마워, 수지야. 잘 먹을게. 역시 서로빈. 내가 절에서 제일 좋아한다니까. 왜? 얼굴에 뭐라도 묻었어? 여기. 이게. 로빈, 내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라. 먼저 간다. 야, 같이 가. 돈가스 남았으면 주고 가. 나도 갈게. 야, 서로빈. 그렇게 가면 어떡해? 나 너한테 줄 거 있단 말이야. 됐어.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알았어. 이거 돌려줘야 되는데. 괜찮아. 이거 LA에서 엄청 유행하는 초콜릿이야. 줄까지 서서 샀다니까. 됐어. 나 초콜릿 안 좋아해. 그래도 사온 성의가 있는데. 받아. 됐다니까. 너 이거 안 받으면 그냥 버린다. 버려? 버린다? 줘. 이제 내 거지? 응. 나나리. 자, 이거 너 가져. 나 먹으라고? 진짜? 네가 제일 맛있게 먹을 것 같아서. 야, 서럽이. 내가 우스워?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진짜 맛있다, 이거. 야, 나나리! 가지고 와. 야. 야, 되게 맛있다. 저기 나 아까부터 여기 있었거든. 미안.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 내가 갈게. 아니야. 있어. 나 지금 갈 거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기운 내라. 자, 오늘은 기초 체력 평가다. 죽을 힘을 다해서 뛰도록, 알겠지? 하여튼간에 이거 끝나고 힘 남는 놈들은 운동장 뺑뺑이야. 알겠어? 이나마 뛰어! 좀만 더! 합격! 좀만 더! 쎄, 토할 것 같아. 뭐, 저쪽에 가서 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기운 내라. 꽤 빠른데, 7초, 3호. 어, 반장, 안 다쳤어? 네. 그래, 우리 반장이 또 공부는 잘하는데, 운동은 또 별로구나, 응? 어? 남자는 체력이지, 체력. 이대니처럼. 체력! 고생들 했어. 어, 그래, 가. 네. 자, 다음은 제자리 뛰기다. 다들 이동! 이준아, 괜찮아? 저 선생님, 이준이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양호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아, 그러게, 이준이 무리하더라. 다녀와. 넵. 내가 데리고 갈게. 보라야, 내 얘기는 아니고 내 친구 얘긴데, 걘 훈녀거든? 진짜 훈녀야. 근데 걔네 학교 훈남이 걔한테 고백을 했대. 와, 개 부럽다. 누가 훈남도 없는데. 그래서 걔가 막 알콩달콩 행복해 죽겠다고 너한테 자랑해? 아니, 친구는 아직 대답을 안 했대. 그럼 배가 불렀네. 혹시 걔가 따로 좋아하는 애 있는 거 아니지? 아니. 그런 건 절대 아니. 뭐 알았어. 오바는. 그럼 걔 밀당이네. 야, 네 친구 완전 선수인가 보다. 걔 그런 애 아니거든? 아니면 아닌 거지. 왜 화를 내고 그래. 몰라. 괜히 얘기했어. 나 갈래. 야, 너 같이 가. 어디 다쳤냐? 신경 쓰지 마. 뭐야? 웃기는 녀석이네. 사과 안 하냐? 사과는 내가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부딪힌 건 선배잖아요. 이게 건방지게 하늘 같은 선배님한테. 너 죽고 싶어? 자, 바리근! 야! 정신 차려! 바리근! 야! 정신 차리라고! 어? 바리근! 너는... 서연아, 나 오늘 같이 못 놀겠다. 진짜? 왜? 아, 오늘 우리 노래방도 같이 가기로 했잖아. 그니까 진짜 미안해. 나 오늘 엄마가 일찍 들어오라고 한 거 까먹었어. 진짜 미안. 뭐야, 김세계. 나 학원도 빠지고 왔는데 진짜 미안해. 내가 나중에 피자 살게. 진짜? 나 화장실 들렀다 갈 거니까 너 먼저 가. 빨리 가. 빨리 가. 잘 가. 로빈 오빠. 선아야. 오빠가 여긴 웬일이야? 혼자 왔어? 나도 혼자 왔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우리 운명인가. 그치?